오늘 만들어줄 요리는 바로 백숙입니다. 물 너무 많이 줄었어. 없어 물이 들러. 물이 없으면 뭐 다시 넣으면 되겠지요. 약초를 넣고 고운 물에 닭 한 마리를 넣고 푹 구워주면 산속추위도 이겨낼 수 있는 약초 백숙이 되겠구만요. 에? 자, 이어서 낮에 채취한 천문동을 손질하는데. 천문동은 이제 야생에서 거의 없어요. 천문동을 깨끗하게 씻은 뒤 밥솥에 넣고 찌면 간단하면서도 약효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찜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데다 기침에도 좋다고 하니 요즘 같은 때 이보다도 안성맞춤인 음식도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 자연인이 정성으로 푹 구운 백숙까지 더해주면 금상첨화가 따로 없습니다. 비록 계획했던 대로 매운탕을 맛볼 수는 없겠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인표 약초백숙과 천문동 찜이 완성됐는데요. 한상 푸짐하게 먹고 나면 보약이 따로 없겠군요.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도 부럽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뭐 배부르도록 먹겠어요. 야, 넓적다리. 약이라고 생각하고. 다리 하나가 되겠네요. 이제 솔직한 평가만 남은 차례인가요? 예? 자연인 어떤 맛? 달라,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번엔 천문동 찜을 맛볼 차례. 낮에 생으로 먹었을 때와는 뭐 또 다른 맛이겠죠? 어린이 맛이라 그랬죠. 자작질해 맛있어요. 어? 맛이 바뀌어요? 우리 PD가 먹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 잽싸네요. 이게 뭐예요? 나무에 타고 올랐어. 세게. 뭘 달라고? 한 곳을 응시하면서. 같이 먹자. 어떡해. 결국 녀석과의 겸상을 마음 좋게 허락하는 자연인.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니 자연인보다는 아무래도 자연 PD의 평가가 기대되는데. 어? 근데 잘 익었어요, 선생님. 되게 담백해요, 진짜. 한 감자 먹는 것 같아. 또 달라고. 아이고, 녀석 참 대담하다. 일로 와. 이렇게 뻔뻔할 수가.